예, 인어광장입니다. 인어광장에 마이크 잡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요. 뭐, 국산 같은 경우는, 맛사기, 국산이 아침에 갭상승하고 크게 죽였죠, 그죠? 크게 죽이는, 여기서 이제 더블하다고 만든 힘산인데요. 국산은 뭐, 최적인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300.00자리죠. 300.00자리는요,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이건요. 이거는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 시장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떠나서 우선하는 게요, 심리적인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300.00에서 지지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죠, 이거는. 돈 먹으라고, 예? 돈 그냥 꼬마 드시라고 그냥 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일단 국산은 일단 청산을 들어가고요. 국산은 청산 들어가고 지금 5일이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유들이 보셔야 될게요. 이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따지면요. 제가 구간 드린 것부터 한 2000톡은 갔으래요. 아마 상승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의 상방은 계속 상승 진행형이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 골드라든가 유로는요, 안 보셔도 됩니다. 형님들이요. 지금 고개 숙인 남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슨 고개 숙인 남자는요, 대전 못 봤습니다. 이거요. 예? 아, 고개를 숙였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고요. 장아찌 반찬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마누라한테. 배달을 팍팍 때려야죠. 예? 하늘을 째려보는 종목을 다루시는 얘기예요. 예? 대가를 팍팍 때려야지 마누라한테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후랑크 소세지가요. 후랑크 소세지가 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랑크 아세요? 후랑크? 예? 그 후랑크라니까 무슨 프랑스가 무슨 뭐뭐 뭐 사람 이름 같나요? 후랑크 소세지가요. 탱글탱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제 말이 뭐 틀립니까? 후랑크 소세지가 이 튼실해야 마누라한테 행복도 주고 사랑도 받고. 예? 이거 음단 파생입니까요? 파생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예? 파생은 이게 뭐 인간의 후랑크나 파생의 후랑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째려보고. 예? 텐트를 했는데 말이죠. 텐트를. 텐트가, 예? 완전히 그냥, 예? 빵빵해, 텐트가. 예? 빤스가 텐트 치는 거 아닙니까? 새벽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빤스가 텐트를 6인승, 8인승 치느냐, 16인승 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빤스가 텐트를 안 치고 휙 들은 거 봐요, 그거. 여기, 이제 뭐 사극대라 말이야. 무슨 뭐, 내시 할 겁니까? 예? 몇시 되잖아요, 그거요? 호랑크가 팍팍 세야 된다. 그 팍팍 선 놈들,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스닥 5일, 이런 애들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들은 거였잖아요, 지금요, 애들이. 맞습니까? 이 텐트가 이, 튼실해야 된다. 그러면 상방 매수하시면 된 거예요. 뭐볼거 없잖아요. 텐트가 이 청양고추가 돼요. 예? 청양고추 아세요?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 아삭고추 필요 없어요, 그거. 이 청양고추예요, 이 팍팍, 이, 예? 예? 이 보세요, 이거. 무지한 아니야, 무지한 이거. 예? 밤새 돌아가는 연예사이즈예요. 예? 이 팍팍 서류만 뭘 갖다가 뒤태라 이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예? 대가리 팍팍 트는 놈, 예? 이 얼마나 튼실합니까? 이 청양고추, 예? 아삭고추 필요 없어요, 그거. 예? 아삭아삭하기만 하지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19금 아니에요. 19세 이하, 뭐, 보니까, 국산 더 밀었어야 됐나? 그렇고요. 청산은 형님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은요. 청산 알아서 하시라. 이 대가리 팍팍 드는 거, 이, 보세요. 이거 대가리 팍팍 들고 있잖아요. 이거. 이런 놈들.
예, 매수 상상을 매매하지 마세요. 예? 직전 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고 직전 저점 이탈할 때 매도 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안 그렇습니까? 상상하면 지금 무슨 노스테라도 아노스도 아니고요, 박수무당도 아니고 무슨 상상을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요. 차트는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면 보여주는 놈에 그대로 그냥 보세요. 제가 하는 거는요, 꼭 무슨 차트대로 가네 안 가네, 뭐 책대로 되네 안 되네, 그 책을 얼마나 봤습니까? 책을 보고요. 책을 봤으면 적용을 시키려면 책을 한 100번 보세요. 예, 그 책의 활자가 날아갈 정도로 보세요. 내 눈에 녹아나가지고 그 활자가 무수해서 튀어나와 날 정도로 보시라고요. 예, 눈이 빠지게. 그럼 보입니다. 차도도요. 눈이 빠지게 보시면 보여요. 예. 봉하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그저 뭐 주접지 마시고 뭐 무슨 뭐 신호매매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신호매매 해가지고 시스템 신호매매 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 못 봤습니다. 다 쪽박같지. 본인 스스로요 봉과 대화를 나누시면요 그 봉이 말해주는 게 읽히시니까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입하신 분들 알아서 정산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진입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오히려 자꾸 눈에 밟혀요. 오히려 그래서 이 최고가 여기 저 바로 그냥 시장가 매수 눌러버립니다. 이거 뭐 걸치고 그런 거 뭐 있어요. 한 틱 더 주지 뭐. 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냐면 어디 그 캐리가 말이죠. 예. 부킹할 때는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죠. 예. 유이트한테 말이죠. 웃돈도 주고. 아니 사장님 그 뭐 깔치 좋은 깔치 아줌매 이게 부킹 시켜드릴 테니까 조금 이왕 쓰시면 좀 더 쓰시죠 하면 그냥 팍팍 주잖아요. 그냥 팍팍 그냥 써버려요 이거. 예? 근데 쓸 거. 예? 팍팍 쓰시라고요. 느낌만 질러야지 무슨 뭐 무식하게. 무식이 때에 따라서 무식이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리 재지 마세요. 예? 재단사입니까 저게? 그 양복 수선 재단사 하시던가. 너무 재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면 콱 잡아야지. 예? 안 그렇습니까? 내가 따라서 과감하고 용감하고 무식한 게요 칼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어쨌든요 계속 가봅니다. 계속 보고요. 저는 여기 뭐 5일하고 나스닥을 진입한 이상은요 끝까지 밀어버릴 겁니다. 이게요 국가는 뭐 정산했다고 해도 한 밀고 가볼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제가 지금 손님이요 중요한 손님이 여기 저요 오신다 그래가지고 11시 한 40분 30분 40분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눈곱도 안 떼고요 시수도 해야 돼가지고 꼬지지합니다. 제가 그래서 식사 시간을요 12시에 막 하기로 하고 뭐 지금부터요 수익 정산 하신 분들은 알아서 정산들 하시고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막 같이 뭐 한밭집이나 들어가서 제가 뭐 비싼 거 안 씁니다. 어제 저를 방문하신 분한테도요 백반 이제 사드렸어요. 백반이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그냥 컨트리합니다. 예. 그냥 백반 먹고 서로 얼굴 째려보고 이제 눈싸움 하면 되지 무슨 그 뭐 입에 금태 됐습니까? 예?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뛰던 벌고 예? 잃었던 돈 다 회수하면 그때 자연산 민어도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 거 오전 주문을 마치고요. 이거 뭐 나스닥도 던질 거 아니야? 얼마 그럴까? 이거 뭐 하루 일당 50만원인데 벌써 이거 뭐 돌파해버렸어요. 이거 어쩝니까 이거? 나스닥을 그러면 오히려 그대로 두고요. 나스닥을 옮겨가지고 나스닥을 적당한 구간에 7707인가요?
77.17점, 여기 77.10.00이에요. 청산하라고 시켜도 기계한테. 제가 붙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훅 한 방에 나올 때가 됐어요, 싹이요. 예. 훅까지 훅 한 방에 나올 때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 어떻게 느끼는가요? 곰쓰기 할 때면서요. 남들 잘 때 불면의 밤을 몸부림치고, 남들 놀 때요. 열심히 쳐다보고, 예. 남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곰쓰기 할 때면서 공부하시면 다 보입니다. 그냥 세상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어설프게 가가지고요. 예. 돈 벌라고 하면 그건 신보가 고약한 겁니다. 그건 도둑 신보의 신보가. 예. 반드시 대가 있는 노력과 열정과 정의를 불태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오전 레벨 이렇게 마치고 이제는 이제 성유도 좀 잠시 만나봐리고 하니까요. 이상 그 오전 레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나신 분은 알아서 정산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얘기했을 때 너는 그
오직 나뿐인데